정말로 미국이건 영국이건 호주건 캐나다건 가가지고 5년, 10년 살더라도 지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안 는다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유학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간다고 영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미국 가서 랭지 코스하고 온 애들 지금 영어 다 잘하지? 우리나라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 그래서 거의 없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랭지 코스 가는 거는 정말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문 대박 패턴 처음 게 make sure. 우리 친구가 make sure. 이런 sure의 의미로 pretty sure. PRETTY가 들어간 걸 갖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pretty sure는 어떻게 번역하면 돼? 거의 확신한다라고 그럴 때 pretty sure라고 그러는 거예요. Are you sure? 그때 pretty sure 그러면 거의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의라는 말이 붙어야 돼 한국말로는. 근데 그걸 갖다가 LA에서 5년 살고 온 여자애가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 분명히 맞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확신한다는 식으로. 그러려면은 앞에가 pretty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Absolutely가 들어가야 돼. Are you sure? 그럴 때 absolutely 이러면은 absolutely sure예요. 그러면은 확신하는 겁니다. Make sure. 뭣뭣을 확실히 해라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Make sure you share with your brothers. Alright, 뭔가를 갖다가 네 brothers랑 꼭 나눠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Make sure you share with your brothers.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Make sure you share with your brothers. Sure, share 헷갈려 죽겠네, 그지? Alright, 또 갑니다. Make sure you share with your Make sure you share with your brothers. 다음 문장이요. Make sure she doesn't call the police. Alright. 확실하게 해도 전화를 못 걸게 해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라. Call the police.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갖다 call the police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수해라는 말. 자수해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Turn. 그렇지, 이뻐라. TURN이라는 동사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자수하다 그래갖고 막 자수 막 이러고 앉아있지. 그게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Turn. 누구를? Yourself예요. 네 자신을. Turn yourself. 한 단어 더 있어야 됩니다. In까지 들어가면 그게 자수해라라는 말이 돼요. Turn yourself in. Okay. Make sure you turn yourself in. 확실하게 해도 이런 걸 붙여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You turn yourself in. 옳지. Make sure you brought your checkbooks. 그렇죠. 나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Make sure you brought your checkbooks. Checkbooks라는 게 얘네들이 갖고 다니는 자기야 수표 같은 거야. 그게 아예 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두께가 한요 정도 되는데 그게 checkbooks라 해갖고 써가지고 넘기고 써가지고 넘기고 막 이러는 거야. 거기는 자기의 그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현찰이 되는 거예요. Right. Make sure you brought your checkbooks. 이렇게 make만 있는 게 아니라 be sure. To use skim milk. 요거 프레이즈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맞죠? 아, 역시 나일즈라고 아주 까다로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가지고 거기 서빙하는 애, 바리스타 뭐 이런 애한테 가서 말하는 거야. Be sure to use skim milk. Skim milk만 사용해 주세요. 확실하게 해두세요. 다른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Right. Non-fat latte 같은 것만 먹어서 그래. 얘는. Right. Be sure to make that coffee extra strong. 요거 아마 프레이저가 얘기한 걸 거야. 프레이저도 마찬가지거든. 아이, 또 갑니다. Be sure to make that coffee extra strong. 붙여버리자. 시작. Be sure to make that coffee extra strong. Extra strong이면 아무래도 샷잔 하나 더 넣고 막 이러는 거죠. 에스프레소 같은 거 굉장히 extra strong이잖아요. 들어가죠. 하우스에서 나왔었네요. 하우스라는 드라마는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 거기에서 나중에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학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선생님 그 그레이즈 아나토미도 재미있지만 저희 의사들을 위해서 하우스를 좀 자주 해주세요. 라고 그분 말씀 때문에 그 이후로 하우스를 한두 번인가 세번 하고는 안 합니다. 이제. 그건 의사들한테만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의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 일반인들은 그레이즈 아나토미가 더 재밌잖아, 그지? 우린 남녀 이야기가 더 재밌어. 이게 너무 의사 얘기만 나오는 건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그 하우스입니다. I'm going to move out next week. 나 다음 주에 이사 나가버릴 거야. I'd rather stay friends than be roommates.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나요? 읽다 보면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른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그만한 친구가 좀 이렇게 흑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살아요. 조그만한 친구는 자기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아가지고 화내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자기 선배인데 같이 지금 살고 있었어. 그런데 넥타이 하나 말없이 빌려갔다고 지금 막 흑인 친구가 화낸 거예요. 지금 그 드라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거죠. I'm gonna move out next week. 니네 집에서 내가 나간다 다음 주에. I'd rather stay friends. 그냥 친구로라도 남아있고 싶어요. 같이 일도 하고 막 이러니까. Then be roommates. 너랑 룸메이트로 남아있기보다는 stay friends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just make sure. 확실해도 I get my keys back. 아무래도 룸메이트였으면 그동안 키를 줬을 거 아니야, 그지? Alright, keys back. 키를 하나를 주더라도 항상 복수로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I got my keys back.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 키는 이제 놔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Don't forget to. 잊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수업 끝나고 얘기하는 게 뭐, 어떤 단어야? Review, 복습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써갖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Don't forget to review. 그러면 그냥 딱 여러분들 말이 되는 거죠. Alright,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Don't forget to review. 이렇게 don't 하고 확 들어가면 거의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돼. Don't forget to. Feed Bongo. 망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망고한테 밥 주는 거 잊지 마라. 아마 개 이름일 거야. 그죠? 봉고라고 할까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Alright, don't forget to. Bring me a present. 붙여요. 시작. 그러면 선물 갖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bring me a present. Alright, don't forget to sign your card. Alright, 여러분들 카드 특히 신용카드 받으면 그냥 뒤에다 꼭 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익스큐즈가 될 수 있어요. Don't forget to sign your card. 그렇죠. 그런 크레딧 카드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요. 아마 어떤 카드야? 포스트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게도 사인 your 카드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Alright, don't forget to. Tell him. 걔한테 말하는 거 있지 마. Don't forget to tell him. I'm the one who blew it. Alright, 이게 무슨 말이에요? Blew it이요? 몰라요. 그럼 또 오늘 표시하세요. I'm the one who blew it. 그렇죠. 영어가 약하신 여러분들 같이 처음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은요. 이런 blow라는 단어를 갖다가 과거형으로 blue 하고 들어갈 때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적혀 있어서 그렇지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듣는 거잖아. 그럴 때 우리는 푸른색 나오죠. 푸른색. Don't forget to tell him. I'm the one who blew it. 그럴 때 우리는 막 푸른색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blow의 과거형으로서 그 일을 망친 게 나라는 거를 갖다 얘기하는 걸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망친 건 나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 Don't forget to tell him. I'm the one who blew it. 갑니다. 시작. Don't forget to tell him. I'm the one who blew it. 그렇죠. 그렇게 처음 읽을 때는 좀 내려다보고 화면을 보더라도 책을 보고 화면을 보더라도 나중에는 나를 보세요. 나를. Alright. Don't forget to tell him. I'm the one who blew it. Alright, don't forget to. 이번에는 send flowers. 꽃 보내는 거 있지 마. Don't forget to send flowers. 누구에게? To your sister-in-law. Sister-in-law라는 거는 그렇죠. 형수도 될 수 있고요. 우리 흔히 제수 씨도 될 수 있고요. Alright, to your sister-in-law. 어디에 있는데? At the hospital. 다 정리됐습니다. 고개 들어요. Don't forget to send the flowers. To your sister-in-law. 어디에 있는데? At the hospital. 갑니다. 시작. Don't forget to send the flowers to your sister-in-law at the hospital.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를 세 개로 끊으면 딱 맞고요. 사실 세 개도 좀 너무 잘게 끊는 거야. Don't forget to send the flowers. 옳지. To your sister-in-law. 어디 있는데? At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라직 연습하는 게 이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Pronunciation. Speed. Alright, 스피드를 너무나 지금 우리 이 책에 있는 MP3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Alright, 드라마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정상 스피드인 거고. 그 다음에 라직. 그 라직이 결국은 리딩과 라이팅까지도 도움이 되니까 라직을 계속 신경 쓰면서 Don't forget to send the flowers to your sister-in-law at the hospital.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 paraphrasing 한번 해보죠. 오래간만에 영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문장을 듣고 읽은 다음에 그걸 바꾸는 게 영작이에요. 한국말을 갖다가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야. Today English become. 오늘 영어 된다. 이게 영어가 아니야. 우리는 한국말을 영작하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한테 나는 우리 장모님한테
꽃을 보내고 싶어. 그래갖고 너한테 시키는 거야. 우리 장모님한테 꽃좀 보내라. 시작. Don't forget to send flowers to my mother-in-law.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Mother-in-law. 그게 뭐 장모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어머니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nursing home에 있어요. At nursing home. At nursing home. 적어놓으세요. Nursing, N-U-R-S-I-N-G에다가 home은요 H-O-M-E입니다. At nursing home. 어디에요? 그럴 거라고 대답을 생각을 해서 그냥 홈만 하면 양로원이 될 수 있는데 nursing home 해도 양로원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데를 주로 얘기 많이 하냐면요. 신생아 방도 nursing home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아, 여기서 이제 양로원도 되고 nursing home. 주로 홈만 얘기할 때 양로원이고 nursing home일 땐 여러 가지 뜻이 된다. 주로 nursing home은 양로원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nursing home. 잘해주고 있어요. Judging Amy가 들어갑니다. Judging Amy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했고 좋아했었는데. Just a second. While I wash up. 옳지. 여기서 wash up 대신에 fresh up. Spelling 들어갑니다. F-R-E-S-H. 거기다가 up이에요. 원래 문법적으로 따지거나 막 이러면 EN까지 붙여야 됩니다. Freshen up. EN 붙이는 애들도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Freshen up. 얼굴 세면, 안면 이렇게 세면하고 나올게. 이럴 때만 잠깐만 기다려. Don't worry. I'll be here all week. 걱정하지 마라. 나 시간 많아. 일주일 내내 있을 거야. And don't forget to tip your orderlies. 이거 judging aim인데도 불구하고 orderlies가 나오네요. Tip your orderlies. Right, tip이라는 거는 팁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의 your 당신의 orderlies 금덩어리로 가져가세요. Orderlies는 뭔데요? 몰라요. 자 이제 저런 고개 들고 병원이에요. 병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떠오르는 게 의사 선생님입니다. Doctors. 의사 선생님만 계시지 않죠? Nurses.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Alright? 거기다 maintenance. 그래갖고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 빨간 옷, 주홍색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orderlies라고 불러요. Orderlies. 그 사람들은 자벽부라고 그래가지고 뭐 환자의 옷이라든가 뭐 빨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갖다 주고 자기네들이 빨진 않지만 그건 또 다른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또 있어.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갖다가 신부름하고는 자벽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다? Orderlies가 있다. Orderlies. 이런 것도 꼭 가져가십시오. 금덩어리지 금덩어리입니다. Alright,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Feel free to.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 feel free to. 그렇죠. Feel free. 요 단어 두 개만도 저는 많이 썼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이거 맥주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셔도 돼요? 말할 때 feel free. Feel free. 마음껏 마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Feel free to ask. Feel free to ask. 여러분은 나한테 뭔가 묻고 싶니? Feel free to ask. Feel free to ask. 마음껏 질문해요. Alright? Feel free to. Feel free. Use some mind. Use some mind. 자, 봐봐. 지금 제가 할 때 미국 아이들 스피드로 하다 보니까 feel free to use some mind. 지금 적혀있는 걸 읽으면 미국 애들이 어떻게 읽어요? Feel free to use some of mine.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없다는 거야. Some mine. Some of mine. Some of mine. Some of mine으로 넘어가. Some of mine. Feel free to use some mine. 그렇죠. 저는 지금 of 발음을 어로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거의 우리 귀에는 some of mine도 안 들리고 some mine만 들리는 거야. 근데 some mine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내 화장품이 있는데 feel free to use some mine. 아, 옳지. Feel free to do something about it. Feel free to do something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좀 취해 말 이럴 때 do something about it. Alright, 그걸 갖다가 네 마음껏 feel free to do something about it. 잘했고요. Feel free to give up like everybody else. 옳지.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네요. 저는 포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면 그건 너도 마음대로 포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Feel free to give up. Like everybody else. Alright, feel free to buy me lunch. Alright,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네, 그지? Alright, 여러분들 나한테 점심 사고 싶어? Feel free. 마음껏 사도 됩니다. Feel free to buy me lunch. Alright, 제일 좋은 문장 나왔었네요. Alright, phrase에서 나온 미드서 패턴 포착 들어가 보면요. I'd be happy to cover your time slot for you. 다시 천천히 I'd be happy to. 알지? 기꺼이 뭐뭐 하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말로 기꺼이 뭐뭐 하고 싶다. I'd be happy to. 이런 거라든가 I'm glad. I'm gladly.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또 쓸 수 있는데 그 뒤에는 cover your time slot.
타임 슬롯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금덩어리 표시하면 되고요. Alright. 우리 친구 주인공 프레이저는 방송국에서 2시간 정도를 갔다가 방송하는 친구란 말이야.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방송을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 타임 슬롯이라는 건 그 시간대를 내가 커버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For you. 너를 위해서. I'd be happy to cover your time slot for you. 옳지. 처음에는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듣고만 따라하는 거예요. I'd be happy to cover your time slot for you. I'd be happy to. 옳지. I'd be. 옳지. 물지 말고. I'd be happy to. 옳지. Cover your time slot for you. Cover your time slot for you. For you. 옳지. 잘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no. Thank you. No thank you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No thank you. I'll be fine tomorrow.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우리의 프레이저가 아파서 지금 쉬겠다고 했더니 길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름도 정확하지? 내가 이거 안 보고 한 거거든. 길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네 타임 슬롯에 가서 내가 방송을 대신 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나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은 스페셜 방송이 나갔는데 내일은 내가 나가서 방송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자꾸 생방송 자리를 탐내고 있거든. 오케이? 시간 뺏기면 자기는 완전히 jobless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오키도키. 금덩어리로 가져가십시오. 오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지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 서부 시대의 영화 중에서 옛날 영화죠. 그러니까 존 웨인을 모르면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애들도 존 웨인의 영화를 두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럽니다. 재방송으로. 그런 유명한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허장강 아저씨 같은 사람. 허장강 아저씨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슬픈 거죠. 이렇게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준호인가? 그 친구의 아버지예요. Right.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이 이제는 죽고 나면 없어지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돌아가셨어요, 존 웨인도요. 근데 계속 방송을 해서 보여줍니다, 옛날 영화를요. 어쨌든 존 웨인이 서부 영화에 딱 나와가지고 대사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서 오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자기네 동네 사투리 놀던 애들끼리 오키도키 했던 거를 얘기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키도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본 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오케이를 이 존 웨인 아저씨가 놀던 자기네 사투리를 방송에서 얘기를 영화 같은 데서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단어가 돼버린 거죠. 오키도키.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but feel free to call me.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Feel free to call me if you change your mind. Alright, 일단은 원래 방송하던 사람이 싫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Alright,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전화해. Feel free to call me if you change your mind. Alright, 그렇게 얘기했고요. I want you to know. 난 이 이하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know. That I was wrong. 그렇죠.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저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전화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한테 I want you to know that I was wrong.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잘못했었어요. I want you to know that I was wrong.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려고요. I want you to know you can always talk to me.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서 나랑 이야기하자. I want you to know You can always talk to me. I want you to know that Scully is doing okay. Alright, Scully가 abducted 된 적 있어요. Abducted. 이 단어는 우리 엊그저께도 계속 나왔었지? 유괴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행방불명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스모킹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멀더 요한한테 얘기하는 말이야. I want you to know that Scully is doing okay. 옳지? I want you to know we are all good.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를. We are all good. 우리 더 이상 문제 없다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싸웠었던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 좋은 사이가 됐다. We are all good. I want you to know that I'm not mad at Jenna about this. 이거 30 Rock 같은데? 맞죠? Alright, 정확하네요. I want you to know that I'm not mad. Mad at까지. I'm not mad at. 화가 나지는 않았다. Jenna about this. 이 문제에 대해서 제나한테 화를 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want you to know that I'm not mad at Jenna about this. 옳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화면 보지 마. 화면 좀. 날 봐. 날 봐요. I want you to know that I'm not mad at Jenna about this.
All right, I want to know that I'm not mad at Jenna about this. 알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해줬고요. 아, 미드스 패턴 포착 들어갑니다. I want you to know. 바로 나와버렸네. That I understand. What you're feeling right now. 그렇죠. 멘탈리스트의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이 친구 이름이? 제인입니다. 우리 이 제인이라는 친구는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I want you to know. That I understand what you're feeling. Right now. 지금 네가 어떤 심정일지 내가 잘 알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 You have no idea. Believe me.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벌써 또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이게 뭐였냐면 엄마가 딸을 잃었습니다. 근데 딸이 죽은 것 같아 아무래도. 딸이 행방불명되고 나서 안 나타나면 24시간만 지나면 죽은 거 알아?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딸이 시체로 발견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막 그냥 괴로울 텐데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러는 거죠. You have no idea. Believe me. 엄마가 돼서 자식이 죽어서 나가는 걸 봤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수사관이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I do. I do. 알아요. I know. 정말 알고 있습니다. And I want to help you.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I do. I know. 이랬을 때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우리 죄인도 주인공도 뭐였다는 소리야? 자식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갖고 도와줍니다. 결국 범인은 아빠였어요. 그래갖고 그 아빠를 들어오자마자 이 엄마가 쏴서 죽여버려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 에피소드. 그래서 FBI 요원이 막 난리를 쳤어요. 나중에 죄인한테. Right? 네가 사건 혼자 이렇게 다 해결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 아줌마는 또 살인죄로 들어가게 되잖아. 정당방위도 아니야. 그거는 살인죄야. 그거는. 어쨌든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어떻게 그 여자애를 죽였다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또 증거도 나오고 뭐래서 좋게 해결되고 그러죠. 항상. Right, 마지막 겁니다. You forgot to. 깜빡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깜빡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강의하는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치매라는 단어 얘기할 때 어떤 단어 쓴다? Dementia를 써야 된다. 스펠링은요. D-E-M-E-N-T-I-A를 써야 되고요. Alzheimer. 대문자로 A를 써야 돼. A-L-Z-H-E-I-M-E-R. 요런 거는 그 노인성 치매다 그럴 때 Alzheimer's disease라고 하는 거예요. Dementia가 전문적으로는 치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Dementia. 갑니다. You forgot to pay the toll. Alright, toll이라는 건 뭐겠니? 통행료 요금이에요. You forgot to pay the toll. Alright,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요번에 저는 스마트 아이나비를 바꿨습니다. 굉장히 비싼 걸로요.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이잖아, 그지? 그래서 스마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 아이나비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아이나비 바꾼 다음에 촤악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Alright, 500m 앞에서 털게이트가 있대요. 털게이트. 내가 지금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tall, tall, 털이 아니야. tall, 키 큰이야. 게이트가 높이 있어서 tall gate야? You forgot to pay the toll. tall, 오 발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You forgot to pay the toll. You forgot to give me my receipt. You forgot to give me my receipt. Give me my, give me my, give me my receipt.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Give me my receipt. You forgot to pick me up. 나를 데리러, 핑 없어요. 핑 하지 마. Pick. 끊으세요. Pick me up.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You forgot to pick me up. 핑 없다. Pick me up. 옳지. At Jason's house. 언제? Last week. You forgot to pick me up. At Jason's house. 언제? Last week. 가자 시작. You forgot to pick me up at Jason's house last week. 지난주에 Jason's house에서 나 데리러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왔어요? You forgot to send me another. 또 다른 거 보내기로 해놓고 왜 안 보냈어? You forgot to send me another. You forgot to check the blood. Blood levels 가죠. You forgot to check the blood levels. On Mr. Joy this morning. 옳지. Blood levels 하면 말 그대로 혈액 수치입니다. 혈액 수치를 갖다 체크하는 걸 갖다 깜빡 까먹었다. You forgot to check the blood levels. 그 다음 연결고리 전치사가 뭐다?
아니에요. 요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금덩어리라고 해야 되는 거야. unsummon이 되면 돼. 뒤에는 아무나 많이 나와도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나 오늘 아침에 이 혈액 수치를 갖다 체크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요? You forgot to check my blood levels. On m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Alright? 나에 대한 거. 그러니까 on 한 다음에 사람 나오면 된다는 거죠. Okay?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Desperate Housewives에서 나온 미드 속 패턴 포착인데요. 큰 소리로 You forgot to. You forgot to. List your dates. Alright, 네 데이트들을 리스트를 써놓는 거예요. Of employment of that one. Alright, Desperate Housewives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아, 이제 알겠네요. Alright, 우리 에드라는 사장님이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 장면이네요. 탐이라는 친구. 탐은 누구냐면 거기 그 애 많이 낳는 집안 있지 왜? 쌍둥이도 있고 막 애 많이 낳는 집안 있어. 그 사람의 남편이야. 남편 탐이라는 친구한테 우리 에드라는 사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이네요. You forgot to list your dates. Alright, 데이트는 날짜예요, 여기서. 데이트, 날짜를 적는 걸 잊으셨네요. Of employment. Of employment. For that one. 너 왜 그걸 갖다가 이력서의 내용에다가 양력 같은 거 이런 거 적잖아, 경력 같은 거. 왜 안 적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날짜와 함께.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There was a few years back. 자기가 했던 이게 광고 쪽이거든요. 광고 이야기인데 광고 그 몇 년 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하, 그러냐, 그러더니, And how long did you stay? 그 회사에서는 몇 년이나 있었는데 How long did you stay? How long did you stay? 그렇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옮겨 다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인터뷰하면서. 얼마나 그 회사에는 있었니? 그랬더니 Just about 5 months. Just about 5 months. Just about 5 months actually. Just about 5 months actually. 한 5개월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애들은 약간 조금 시큰둥해지는 거죠. 한 5개월, 6개월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다가 약간 시큰둥할 때 자기네 둘이 어떤 한 학교에서 이제 Greek G-R-E-E-K라고 얘기하는데 Greek이라는 걸 알게 돼요. Greek이 뭔데요? 이런 것도 모르죠, 우리는요. Right, Greek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밖에 모르잖아. Greek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둘이 막 친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Fraternity. Fraternity.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Fra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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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Fraternity. 천천히 하면 fraternity. fraternity. 그래서 줄였을 때도 fret. spelling은요 F-R-A-T라고 줄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F-R-A-T-E-R-N-I-T-Y까지가 그 단어예요. 남자 기숙사하고 남자 기숙사에다가 보면 이름을 갖다가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감마 막 이렇게 써놓지. 그게 같은 그 거기를 갖다 다녔다 그래갖고 선후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장난치고 그래요. fraternity. 여자들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소러리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나온 대학이 유명한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만 그 소러리티를 들어가야지만 선후배가 되는 거야. 소러리티. 스펠링은요. S-O-R-O-R-I-T-Y. R인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확인하시고요. 소러리티. 소러리티. Fraternity. 그게 우리로 따지면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남자들은 fresh라고 하고 여자들은 sorority를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도 그 대신 기숙사는 dormitory예요. 그죠? Alright, 근데 왜 이런 단어들이 있을까? 사립으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야. 이건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Okay, 아주 잘하셨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Have a beautiful, beautiful day. Please review.